표현하면 뭐다? 여러분이 괴로워 멀리다. 자, 그래서 투게더벌리가 이제 보이네요. 투게더벌리는 몇 가지 뜻, 왜네 가지 뜻이 될수 있어요? 투게더벌리가 네 가지 뜻이 될수 있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뭐, 투가 들어가서? 그러면 투가 앞에 들어가면 다 그런가? 투스코,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이걸 붙이든지. 투스쿨의 뜻은 네 가지? 이것도 네 가지 뜻인가요? I go to school의 뜻은 뭐예요? 그럼 to school의 뜻은 뭐예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시예요? 이 투하고 여기에 있는 투하고 둘이 똑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뭐가 다른데? 왜 다른데? 이걸 1번이라 하고 이걸 2번이라 하자. 1번 투는 어떻고 2번 투는 어때요?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화자씨 앞에 투가 붙어 있는 경우는 1번이야, 2번이야? 그럼 2번은 아니에요? 화자씨 앞에 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아닌가요? 그럼 2번은 뭔데? 스쿨의 뜻이 뭐예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스쿨? 무엇 학교? 어디 학교로? 이 투는 그러면 뭐라고, 이거 무슨 시예요, 이거? I go to school 할때 투. 이거 무슨 시라고 배웠는데? 그래, 이건 앞제비시 투라고요. 얘가 왜 앞제비씨 2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면 깔끔하게 답이 돼요? 얘는 왜 앞제비씨야? I go to school 할때 2는 왜 앞제비씨야? 그럼 얘도 앞제비씨네. 얘도 앞에 있으니까. 얘도 앞제비씨 2죠? Together only. 앞제비씨 2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얘는 앞제비씨 2 맞아요, 아니에요? 얘는 왜 앞제비씨 2인데? 자, 봐봐. 내가 설명할 때, 얘가 왜 앞제비씨 2냐라고 했을 때, 내가 얘에 대한 설명하지 않티? 얘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티? 그렇잖아. 내가 설명한 거다 봤잖아, 재우야. 그걸 내가 방금 설명해줬고,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이 투는 앞제비씨 투예요, 아니에요? 왜? 이름 씨앗 어떤 것, 학교, 무엇 학교, 어디 학교로 만들고 있다고. 그럼 이건 무슨 시 덩어리예요, 투스쿨은? 어찌시 동물이죠?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네. 근데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 앞제비씨 2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이게 언제, 어디, 뭐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거든요. Together, 그래서 예를 보고는 하다시 앞에 2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뭐 중학생이 되면 부정사라고 이렇게 배우면 될 건데, 이 말은 선생님 뭐 이 용어는 선생님 별로 중요한 용어는 아닙니다. 부정사라고 가르쳐 주면 또 어떤 애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다, 부정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어쨌든 명칭은 부정사의 투고요. 얘는 전치사 투라고 해요. 얘는 전치사 앞대비시 투고, 얘는 부정사 투라고 해요. 그거 배운 거야, 재우야, 네가 배운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할 거 해야죠. To get up early는 몇 가지 뜻? 뭐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을 싫어하니?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럼 좀 이따가 이 뜻일 때 무슨 씨인지 답해줘야 돼. 원래는 요러고만 있으면 무슨 씨였어? 하다 씨였는데 투 붙여서 또 이런 뜻이 되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씨가 된 거네 이거. 맞지?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뜻은 뭐?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너는 왜 알람시계 맞춰놓는 거니? 어?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왜 맞춰놓는다고요?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오케이. 딱 세 번째 뜻. 일찍 일어나기 위한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알람 시계를 맞춰 놓는 것은 일찍 일어나기 위한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라고? 됐습니까? 자, 이거 아까 전에 무슨 시 됐는지 생각해 두라 했죠. 이것도 무슨 시 됐는지 생각해 두시고, 이것도 무슨 시 됐는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번째 뜻 뭐? 일찍 일어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일곱 가지 질문 중에 뭐? 왜? 아, 나 너무 졸려. 왜 졸리는데? 왜? 너무 일찍 일어나서 졸린데.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러니까. 자, to school. I go to school 할 때 to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자, 투게더벌리가 일찍 일어나는 것 됐을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이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건 무슨 시, 이 뜻으로 만약에 사용됐을 때는 무슨 시가 된 거예요? 원래 하다 시였던 여기 이런 시 된 거죠. 됐습니까? 투스쿨은 무슨 시예요? 그러면 웨어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어찌 시네요. 일전하기 위하여란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왜? When, where, how, why. 네 가지 질문. 일찍 일어나기 위한 이란 뜻일 때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어떤 방법? 일찍 일어나기 위한 방법. 일찍 일어나서는 왜 피곤하다?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무슨 시 된 거예요? 어찌 시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일찍 일어나야만 해 라는 표현은 I need to get up early. To get up early 의 뜻이 뭐고 여기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need?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need? 했더니 I need to get up early. 오케이, 그래서 이건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니까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
그거 뭐 일찍 일어나 준 거. I need it. 난 그것이 필요해. I need it. What do you need? Together, Bali.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일찍 일어나려고 알람을 설정해 둔다. 알람 설정하다가 뭐예요? 알람을 설정하다. 알람 설정하다. 다 써 있네요. I set the alarm. To get up early. 오케이. 그래서 to get up early. 여기서는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뭐라고요? 무엇을 너는 알람을 설정하니? 그랬더니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 너는 왜 알람을 설정해 두는 거니?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set the alarm?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you set the alarm? 했더니 I set the alarm to get up early. Okay,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여기도 to get up early, 여기도 to get up early 똑같이 생겼는데 나는 필요로 한다 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니 일찍 일어나는 것. 네 가지 뜻 중에 첫 번째 뜻 됐고요. 얘는 나는 알람을 설정한다 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왜 설정해 두는데 together early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다. 그래서 얘는 지금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덩어리는 무슨 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름 씨 덩어리고 얘는 왜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니까 얘는 무슨 씨 덩어리다? 어찌 씨 덩어리다. 자, 일찍 일어날 시간이야.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early. 네? 딴 데로 옮겨서 이쪽으로 옮겨서 하세요. 아까 잘 됐는데 왜 그래? 요새 뭔 일 있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어떤 시간이 되었니? 라고 물어보고 어떤 시간이야? 일어날 시간이야? 이러겠네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와우! 드디어! 오! 무슨 색? 무슨 시간? 오,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 일찍 일어나서 졸리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I sleep은 아닐 것 같은데요. I sleep. Sleep의 뜻은 잠 또는 자다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일찍 일어나서 졸린다라는 표현은 I'm sleepy. To get up early. 그럼 일찍 일어나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될 거고? 너는 왜 졸리니? 너 왜 졸려?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sleep? Why are you sleeping? Sleep은 하다신데 Do you sleep 하겠죠. 그리고 Why do you sleep?은 너는 왜 자냐? 이 뜻입니다. 너 왜 졸리니? Why are you sleep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are you sleepy? 했더니 I am sleepy to get up earl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I need to get up early 할 때 to get up early나 아이고, 이상한 거 썼는데 It's time to get up early 할 때 to get up early나 I set the alarm to get up early 할 때 to get up early나 다 똑같이 생겼는데 다 뜻이 다 달라졌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 앞에 뭐 있는 걸 조심해서 잘 익혀둬야 된다? 무슨 시 앞에 뭐 있는 거?
있는 것은 잘 어렵기 때문에 잘 학습해 두어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 잘했고요. 그 다음에 통문장 준비해 주세요.